서울시 처인구 중앙에 위치한 용인 중앙시장. 그곳에 자리한 1호 떡집. 40년이 넘도록 시장 안에서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먹는,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먹어도 뭐 이렇게 탈라고 뭐 그러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에는 아버지를 이어 2대째 정직하게 운영 중인 안경원도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친절하고 안경을 좀 잘 맞추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용인 중앙시장. 이곳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바빠진다는데요. 바로 5와 0으로 끝나는 날에는 어김없이 전통 5일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5일장은 5, 10, 15, 20 이런 식으로 장이 열리고요. 전국에서 용인장 하면은 안 오주는 장이에요. 저기 속담에는 용인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용일장은 하고서 장례를 치른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래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돼 있다는 뜻이겠죠. 시장 안에는 터줏대감처럼 오래된 떡집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40년이나 되었다고요. 안녕하세요. 가래떡 조금 있어야 돼, 지금 한 10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떡집의 특징은 가족이 함께 운영한다는 점인데요. 오로지 정직과 성실함으로 오랜 세월을 버텨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한자리에 있었기에 떡집을 꾸준히 찾는 단골 손님들도 많다는데요. 여기 떡이 맛있어요, 어머니? 예, 예, 맛있어요. 내가 선전하는 사람이요. 여기 사다 주고. 용인 떡집 진짜 내 10년 돼서 이어가 선전하는 데가. 뭐 다른 떡하고 틀려요, 어때요? 틀려요. 간도 먹고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기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광고해 주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로 떡 맛에 반한 이들이 많은 이 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떡집을 한 지 한 40여 년 됐고요. 이 자리에서만 한 20여 년 했습니다. 저는 홍금자입니다. 용인 전통시장 안에는 특별한 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사연과 업력을 가진 떡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떡집 골목인데요. 떡이 쪄지는 구수한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떡을 사게 된다는데요. 이곳에 가장 처음으로 생긴 떡집. 바로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 여기가 지금 떡집 골목이네요. 저 사실 처음 와봤는데. 아, 네. 여기 몇 가구 정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떡집이요? 네. 요 골목만 6집. 우리 할 때만 해도 하나도 없었는데 6집이네요. 능숙한 솜씨로 떡을 만드는 홍금자 대표. 완전 상노동이에요, 이거. 극한 직업이 되잖아요. 무릎이 안 좋아갖고 무릎 수술을 했고요. 지금 뭐 어깨나 팔목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종합병원. 뭐 계속 해오던 거고. 또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뭐 손 떼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손 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그녀의 손끝에서 예쁜 떡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의상실에서 일을 했었고요. 의상실에 한 이렇게 중간 상 이렇게 뭐 디자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상정도 하다가 이제 우리 집 아저씨를 만났는데 우리 집 아저씨가 떡집 기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내 직업보다 우리 아빠 기술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떡집을 찾아서 이제 오픈해서 용인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며 시작하게 된 떡집. 1980년 11월에 개업을 했다는데요. 사정에 맞는 집을 찾다 보니 이곳 용인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땐 돈이 없으니까 싼 가게를 찾아서 시골로 내려온 것이 용인이었어요. 바로 이 골목이에요. 이 골목 끝에. 끝에서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때는 처음에는 시장 밖이었고 지금은 시장 안으로 들어온 거. 여기? 이 자리요? 네. 아, 여기가 이제 맨 처음에 창업하셨던? 네네. 40년 전? 자리 크기가 요만했어요? 네. 누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가게 자리 혹시 없냐고 그랬더니 여기를 연결해 주셨어요. 여기는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5년. 네, 5년 있었어요. 5년 정도? 그때는 장사 잘 되셨네. 초창이니까 조금 어려우셨겠다. 그때는 장사 안 되었고 떡만 한 게 아니고 김밥, 잡채, 뭐 떡만둣국, 만두 같은 거 그거 같이 했어요. 다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기계화된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생소한 거잖아요. 내가 하던 일하고 너무 생소한데 바람떡 같은 것도 이렇게 방망이로 밀어서 하는 그런 시대였고 뭐 인절미 같은 거 치는 것도 이렇게 한 사람은 꺾어주고 한 사람은 이거 내려쳐서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또 용인에 내려오면서 제가 큰애를 임신한 상태여서 배도 부르고 근데 그걸 꺾어서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 일도 서툴른 데다가 배는 부르고 하니까 빨리빨리 못 빼가지고 손등도 엄청 맞았어요. 여기가 제 2의 장소. 아, 육살집? 네. 육살집. 여기서 한 1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오래 했어요. 여기서가 제일 많이 됐어요. 제일 잘 됐어요. 네, 그때는 뷔페 같은 거 없을 시절이라서 그때는 내가 일주일에 두 번 밤샘 되는 데가 여기였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떡이 여기서 여기까지 쌓여. 잔치할 때는 그때는 뭐 뷔페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잔치가 이런 갈비탕집 그런 데서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잔치집에서 지금처럼 뷔페 가서 밥만 딱 먹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봉송 싸듯이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싸줬어요. 그 때문에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렵사리 개업을 하고 7년쯤이 지나서야 자신만의 떡 만드는 요령이 생겼다는 홍금자 대표. 이후 영업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왔을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수원이나 서울로 이렇게 많이 나가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손님들을 이렇게 이제 잡기 위해서 그런 데서 서울이나 이제 그 도시에서 하는 떡들을 이제 우리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떡을 만들어 온 40여 년 동안 그녀가 배운 것은 두 가지라는데요. 이곳만의 떡 맛을 만드는 방법과 지치지 않는 끈기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좋은 재료 써가지고 뭐 정성껏 뜸 잘 들이고 간 잘 맞추고 너무 짜거나 그래도 건강에 안 좋고 너무 싱거워도 또 입에 안 맞으니까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과정을 다 거쳐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쉽게 하려고 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떡은 전통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데요. 과정을 간단히 할 수 없고 온전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기에 젊은이들에게 전수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게 한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 사람, 바로 그녀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거 힘들어서 우리 아들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러고 직장을 다녔었어요. 다녀서 한 두세 군데, 내가 알기로 두세 군데 이렇게 바꿔서 해봤는데 남의 밑에 가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 요즘에 다 일찍 퇴직들 하고. 아들이 함께 한 지는 올해로 7년째.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새벽잠을 못 자요. 우리 아들도 그게 제일 힘들어하는 적인데 새벽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든데 그게 몸에 익으면 오히려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힘은 들어도 그래도 보장이 돼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길 닦아 놓고 저는 와서 열심히 일만 하면은 얼마든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탄탄대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안 가르쳤어요. 우리 집에서 배워서 나가서 차린 떡집에 가서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한 2년 동안 배워가지고 왔어요. 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 정직한 맛을 정성 들여서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만들면 손님들도 그걸 다 알아줘요.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열심히만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아빠가 해온 대로만 하면은 뭐 어디 가서 해도 홀리지 않는 기술이 되고 맛이 될 거니까는 아빠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세요. 자신들처럼 어렵게 떡집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가 없이 떡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는 이곳. 오늘도 정직한 마음과 끈기로 맛있는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떡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안 없을 수도 있었는데 가족이 생겼잖아요. 떡은 진짜 우리 가족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떼놀래 떼놀 수 없는 그런 의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초중고 다 나오기도 했고요. 저 나름대로는 되게 다른 지역 많이 안 갈 정도로 되게 사랑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가장 핫플레이스 같은 느낌인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약간 잠잠해지긴 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 만년 가게에는 대를 이어 가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듬직한 어깨를 가진 이 사람. 안양시내 한 안경원의 2대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부터 이어서 50년 정도 안경원을 하고 있는 오강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20년 정도 하셨고 제가 3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쪽에 앉으세요. 두께는 많이 두껍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어머님이 도수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건 두껍고 그건 얇은데요. 그 대신 이게 태가 더 작아져가지고 두께가 조금 더 얇아진 것 같아요. 장점은 넓어가지고 좀 좋기는 한데 단점은 혹시 이게 아플 수가 있어요. 4년 전부터 여기 왔는데 지금 몇 살? 40년만 넘었냐? 예. 40년 넘었죠. 근데도 뭐 생 한 번 안 좋아. 예? 여기 30년 넘게 단골이신 거예요? 그래요. 아, 40년이 예, 다 됐어. 예, 예. 40년 넘었었지 아마. 근데 어떻게 여기를 계속 그렇게 다니세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올려. 상한 게 없어. 상 하나 없어. 예, 단골이시거든요. 네. 약간 매일 투덜투덜 되시는데 좋아하세요 그래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사실 그렇게 아기도 없이. 예, 그냥. 편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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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요. 아기 있으면 저렇게 얘기 안 하시죠. 예. 예. 그냥 장난삼아 매일 투덜투덜하세요. 아이 좋죠. 그래도 뭐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래도 뭐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 많죠. 예. 아마 저희. 고객님 중에 제일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4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수고해요. 예, 어머님 들어가세요. 네. 예, 들어가세요. 네.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은데 안경은 유일하게 또 전공을 잘 살리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 졸업해도 사실은 취업이 많이 보장되는 것도 좀 적거든요. 뭐 개개인차에 틀리긴 하겠지만은 좋은 직업이긴 한데 아주 쉬운 직업 같지는 않아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컴퓨터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오강진 대표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 바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일입니다. 하루도 안 쉬고 했는데 예. 약간 안경원 일기 같은 느낌으로 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전부 다 안경 얘기 들어가 있는데요. 안경마다 가진 특성에 대해 정보를 적어 올리고 있는 오강진 대표. 벌써 1년이나 됐다고요. 안 맞죠? 힘들죠? 나 성격이 안 맞아요. 이게 매일같이 시나리오를 짜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요? 아, 그럼요. 매일같이, 매일매일같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예, 쉽지 않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안경이를 배운 오강진 대표. 어느새 안경원을 운영한 지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계속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저도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 대표의 기억 속에 자리한 아버지는 늘 안경과 함께였다는데요. 안경점을 성실하게 운영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강진 대표 역시 성실함으로 가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상권이 역 위주로 발달이 돼가지고 아버님이 71년도에 개업했을 때 역 근처에 안경원을 개원을 했어요. 요 지금 가는 거리가 이렇게 낯설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친숙한 거리겠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도 많이 했는데요. 오강진 대표가 태어나고 자란 안양에서의 50여 년의 세월. 오 대표의 추억이 서린 안양 1번가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데요. 옛 기억을 살려 아버지께서 처음 개원했던 그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이 자리가 예전에 아버님께서 안경원 개원했던 옛날 자리입니다. 71년도에 개원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이쪽에서 영업을 하시고 지금 자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이 안경원에서 저희 다섯 식구가 다 먹고 자고 살았거든요. 뒤에 단칸방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조금 나긴 하네요. 오 대표의 아버지께서 안양으로 오실 때까지만 해도 사실 안양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는데요. 아버지께서는 20년 정도 안경원을 하시다가 40대에 온 뇌경색으로 일을 거의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안경원 자리로 이사 왔을 땐 오강진 대표가 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안경원을 도맡게 되었다는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작한 안경원. 어언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렌즈는 커팅 제일 좋은 걸로 해갖고 렌즈 이걸로 넣어드릴 거고요. 그 전에는 이걸로 했었거든요. 아마 저번처럼 또 잘해드린 거니까요. 예. 올렸나 봐. 아니야. 아, 재질이 예. 틀려. 좀 빨리 배워서 남들보다 빨리 배워서 빨리 하고 싶다는 욕구도 좀 많아서 처음에 공부도 굉장히 좀 많이 했고요. 잘 모르는 분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직업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시력이 많이 떨어졌네, 1년 사이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훨씬 두꺼워지겠네. 아무래도 그때는 안경원들이 아주 많진 않았고 경쟁 상대가 많진 않았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시작하고 나이가 한 마흔 정도 됐을 때 그때 그래도 안정화가 되기는 시작을 했고 한번 검사 한번 봐볼게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안경이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본인의 피나는 노력을 더해 지금의 자리로 올라왔다는 오광진 대표. 예, 여기 혹시 짧지 않은 시간 예, 그 아래는 안경원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그중 가장 기본은 꼼꼼하고 정확한 진단이라는데요. 특유의 섬세함에 정성을 더해 일궈온 시간들이 단골 손님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맨날로 보시는 것이야. 조금 더 시원한 느낌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뭐 아주 거대한 건 아닌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에 충실하자. 뭐 이제 안경 같은 경우에는 섬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은 오차범위라는 것도 있고 만들 때 사실은 오차범위 없이 만드는 게 가장 쉬운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기도 하거든요. 거의 오차범위 없이 하려고 하는 게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사용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은 보면은 바로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안경. 손님들에게 꼭 필요한 안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가 가진 사명감이라는데요. 오 대표는 오늘도 그 첫 마음으로 안경을 정성껏 맞추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기는 해요. 만약에 진짜 어려워서 진짜 접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와줬던 고객들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50년 됐는데 뭐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오래 잘 유지해갖고 좋은 평가도 받고 당연히 이제 안경원 가서 안경을 맞추는데 잘해준다. 뭐 그것만큼 또 고마운 것도 없죠. 네. 진심을 담아 안경을 만드는 50년 전통의 안경원. 우리 동네 만년 가게 오광진 대표입니다. 40년 가까이 용인중앙시장에서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정직한 떡집의 홍금자 대표. 오늘도 구수한 떡냄새와 함께 다양한 떡들이 그녀의 가게를 따뜻하게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 섬세하게 안경을 만드는 50년 전통의 안경원. 밝은 빛을 선사하는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